강서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생기면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싱크홀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싱크홀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후 하수관 교체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본동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건 지난 24일. 가로와 세로 각각 1m가 넘는 도로가 주저앉은 건데 관할 구청은 공공 하수관에 생긴 구멍과 하수관과 하수관을 연결하는 부분의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역시 하수관 공사에 문제가 있어 싱크홀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디가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이음매가 부실해서 거기서 된지는 아마 상황을 모르죠. 땅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거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상황은 아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GPR 같은 거를 탐사 같은 걸 하긴 하는데 뭐 전부 다 100% 완벽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이런 싱크홀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수관이 오래돼 낡은 것이 많은데 이를 고치거나 바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번 싱크홀이 발생한 곳의 하수관 역시 지난 1988년에 설치돼 30년이 지나 교체 대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 1초등을 정비도 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예산은 500만 예산이 없으니까 500만 내년으로 미뤄진다 이거죠. 내년에 가서 이 500만 해야 되는데 또 대상은 1초등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500만 못하니까 내년에 가서 1km가 안 되거든요. 내후년에는 1.5km가 되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주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뚝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많이 더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불안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구청 측은 주변 하수관을 조사해 필요할 경우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한복판에 생긴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은 추가 발생 가능성과 함께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V 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